정수리에서는 향기가 나요. 고소한 향기. 응? 어, 근데 화질 진짜 좋다. 그치. 뭐? 1km 우측평 IC에서 영. 여기는 영광에 있는 한일정원. 하지만 내 주차장 얘기 아니네요. 좀 먹고 나가자. 그니까. 안녕, 견딩이들아. 아, 이게 내 거 같은데. 이게 내 거. PC방 온 거 같다. 오! 야, 왜 이렇게 손색이 안 되나? 맛있다. 아기. 아기 좋은 거. 하고 싶었는데 흥강가 신가? 어? 뭐야? 아, 낙엽이구나. 바로 도망가지? 간다. 오지 오지. 어잉? 초장 있어? 응? 초장. 아니, 초장. 태연이야. 너도 태연이를 보고 있니? 뭔가? 신 오리탕을 먹는 날. 미나리? 오리탕 맛있겠다. 방금 말 들어도 돼. 이건 엄청 안 좋은 거니까. 뭘? 뭐 이런 게 안 좋지. 아빠 알았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같다. 귀여워. 흥분했네. 흥분했어. 근데 오늘 먹어. 아, 너무 맛있는데? 이거 그 오메오메 거라고? 아, 너무 좋다. 나 딱 이런 걸 원했어. 밥에 국. 와. 맛있지? 빨리 미나리도 먹고 싶어. 배고워. 배고워. 아, 저 이거 들게 먹어? 어, 아직도 완전 좋아. 특급 사용이야.
아니 어떻게 살았냐고. 어떻게 살았냐고? 나는 근데 그냥 저 딱 옷만 좀만 잘 정리하지. 진짜 집이 엄청 넓어질 거야. 진짜 내가 그래서 저걸 다 입지 않을 거래. 그냥 가차 없이 아니 입을 것 같은 장군 진짜 다 버려야 돼. 우리 엄마가 맨날 그랬어. 이든지 뭐 당근을 하든지 물을 넣는 걸 하든지. 오 진짜 부드러. 아니 걸쭉한 국물이 너무 맛있는데. 무조건 좋아져. 미나리 리필. 신비건 리필.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렴. 제가 위가 안 좋아서 죽을 좀 시켰어요. 저기 해가질 맛이 같이 들어있는 거고 선택할 수 있어서 세 개 시켰고 다 종류는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요. 하나는 저는 닭죽, 하나는 닭죽 시켰고 하나는 이거는 된장 소고기? 된장 소고기, 된장 라이트 먹으면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호박죽. 지금은 뭐를 먹지? 제가 호박죽이 먹고 싶어서 호박죽 먹을게요. 이건 놔뒀다가 저녁이랑 또 먹으려고요.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인데 병원 쌤 중에 혜빈쌤이라고 있는데 제가 오늘 세차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세차를 항상 그 돈 주고 맡겼다 해가지고 제가 너무 돈이 아깝다 해서 오늘 세차하는 거 알려준다 했거든요. 물론 제 주제에 무슨 세차를 알려주겠냐 하겠지만 일단 저에게 좋은 물악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집 앞에 세차장 와이퍼 저번에 제가 세차했던 데로 갈 거여서 간단하게 오늘 준비했습니다. 패딩 입었고요. 이거 참새 패딩인데 저번에 집에 가져갔던 거 다시 가져왔어요. 제가 또 훔쳐 입고 있어요. 오늘은 세차해야 되니까 좀 편하게 이렇게 갈 거예요. 저는 차에서 세차용품도 좀 가지고 오고 이불도 좀 미리 빨아도 세탁 그 옆에 세탁소가 있거든요. 좀 돌려놓으려고요. 오케이, 저는 이불 빨래 할 거 가지고 가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홍매실차도 이거 즙도 먹으려고 챙겼어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있고요. 오늘 조금 웃겼던 게 있어요. 제가 요즘 좀 유태기라고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영상 올릴 때 제가 막 그랬죠. 제가 막 스스로도 뭔가 재미가 없다고 느꼈는데 그게 친구가 영상에서도 느껴졌다는 거예요. 유태기인 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몽이랑 놀러 갔다 와서 좀 재밌게 찍었으니까 이번 거 좀 봐달라 했어요.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심지어 그 썸네일을 골라야 되는데 진짜 그것마저도 고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확실히 3일을 쉬었더니 진짜 몸이 달라요. 너무 좋고 컨디션이. 물약수를 안 가져와가지고 차로 빨리.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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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붕어빵 맛집이어가지고 붕어빵 포장해서 갖고 있어. 냄새 미쳤다. 붕어빵 사온 거 하나만 먹. 여기가 진짜 붕어빵을 엄청 바삭하고 촉촉하게 자라거든요. 맛있어. 맨 처음 붕어빵. 갑자기 생각났다. 뭐가 생각났어? 유튜브. 난 호박주. 갑자기 부서져 버려. 바보 선발이네. 그래도 어떻게 해봐. 어? 초밥이 냄새 미쳤다. 꼼꼼하고. 이렇게 하면 돼, 어때? 좀 낫니? 은영, 너가 맨날 은영아 썸네일 먹어도 나 할 수 있게 됐잖아. 근데 이 풀떼기 가짜야? 아닌가? 집에서 좀 편집하다 왔어. 간식. 도착했어요. 얼른 가보도록.
집에 가볼게요. 오늘 정말 피곤한 나이트였어요. Thank you.